네, 사무엘상 18장에서는 사울 왕과 다윗의 그 관계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사람이 그 인간 관계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인간 관계가 단순히 어떤 정의나 또 그런 것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인간 관계도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관계가 많이 이렇게 형성되고 그 인간 관계, 충실한 인간 관계는 울타리가 됩니다. 울타리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울타리, 보호와 안정과 이런 것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런 인간관계는 다 망가지는 그런 것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사울왕과 다윗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관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게 되니까 가장 그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은 왕자이면서도 사울왕과 다르고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하는 것들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적진에 들어가서 그 승리를 이끌어오는 그런 전략과 믿음과 용기의 그런 사람인데 이 다윗이 그 골리앗을 때려눕히는 것을 보니까 제일 그 영향을 받은 사람이 요나단. 요나단이 그걸 보면서 이야 나하고 코드가 맞는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요나단이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자기 생명같이. 그 당시 고대 관습은 언약관계는 서로 옷을 받고 있고 이렇게 서로 그런 태도인데 이 요나단이 그와 같은 언약 관계를 다윗과 가지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참 이런 진실한 친구를 만난 것 요나단이나 다윗도 그렇고 큰 위로가 되고 정말 그 생명 같은 존재입니다. 성경은 여기서 말하기를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서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이것은 참으로 요나단과 다윗의 그 우정은 정말 아름다운 그런 이제 관계였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인간 관계는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셰익스피어는 그런 얘기했는데 사람이 진실한 친구 세 명만 있으면 그 사람은 성공 못할 일이 없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정말 이렇게 다윗이 그런 많은 어려움 속에서 이길 수 있었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친구 요나단 때문에 그 요나단이 나중에는 정말 자기 생명을 날려서 다윗을 보호하는 이런 친구였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그런 관계.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가장 가까운 부부간에 그런 마음도 이런 마음이 돼야 되고 또 부모와 자녀간의 마음도 이런 마음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모든 사람들과에도 이런 마음으로 서로 통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은 사회가 개혁돼야 된다, 나라가 바로 세워져야 된다 이러면서 자기는 엉망이에요. 보면 그냥 데모하면서 정의를 부르짖는데 자기 생활은 엉망이야. 그 개인적인 거. 그래서 나라를 개혁하기보다는 자신을 개혁하고 자기가 정신 차려야 된다는. 그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그런 것이 돼야 되는데 진실한 친구는 서로 비밀이 없는 거죠. 그건 다 나눠야 되는 겁니다. 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비밀이 없어야 되는 것처럼 부부간에 서로 비밀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서로 다 나눠야 돼요. 서로 경계하고 두려워하고 서로 싸우려고 하면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또 부모와 자녀 간에도 비밀이 없어야 돼요. 다 얘기를 해야 돼요. 다 그래서 다 얘기를 나누고 또 그러면서 생명같이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여기서 모습을 보면 요나단도 없고 백성도 없고 인간관계가 그냥 계속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랑하고 다윗이 심지어는 여인들까지도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러면서 다윗은 모든 그런 인간관계가 아주 넓어지고 울타리가 아주 튼튼하게 되어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사울왕이 죽이려고 하고 그 울타리를 다 깨뜨려버리고 그러지만은 그런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지혜롭게 또 모든 그 사울이 죽이려고 전쟁터에도 내보내고 이랬지만 오히려 다 승리하고 돌아와.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도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도 미갈도 그를 사랑했고 또 신하들도 그 모든 신하들도 이 다윗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모든 인간관계로 인해서 사실은 실망하거나 원망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때문에 조금 더 아무도 우리가 원망하고 미워할 이유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그 사울 왕이 다윗을 좋아하는 것 같이 이제 집에 가지 말고 이제 나와 함께 하자 이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이 사울 왕은 여호와가 떠나심으로 인해서 정신병자가 되고 그리고는 계속 이 다윗의 인기가 대단하는 걸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그런 마음이 그 악령이 지배했기 때문에 더 그런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그렇게 돌아올 때마다 더 이제 다윗을 미워하게 됐습니다. 가장 좋지 않은 것은 비교의식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말할 때 비교한다는 것은 아주 사람을 낙심하게 만든 겁니다. 왜 다른 사람이 이러는데 당신이 이러냐? 왜 다른 아이들은 이러는데 너는 왜 이러냐? 비교의식은 가장 이 사탄이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똑같이 만들지 않았어요. 이 세상에 70억의 인구가 있지만 모두가 다 다르고 하나님의 특별한 그 사랑, 걸작품으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지 그 사람의 개성과 그 사람의 위치는 달란트는 은사는 그 나름대로의 그 특징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감사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이 성공하고 번영할 때 내일같이 기뻐하고 축하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 여유로운 마음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질투하고 미워하고 죽이려 하고 이런 그런 마음은 그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고 사탄이 주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사울은 그냥
모든 것이 시기와 질투와 불쾌와 심히 노하면서 결국 그 이 다윗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지가 뭔데 아무것도 아닌데 가난한 자고 천한 자인데 이러면서 심지어 딸 가지고 사실 골리앗을 죽인 자는 자기 딸을 준다고 약속을 했는데도 주지도 않고 그러면서 오히려 이 다윗을 얘기하면서 가서 블레셋 군사를 이기면은 내 딸을 주겠다 뭐 이러면서 그 딸을 준다고 하는 그런 의미는 블레셋 사람한테 가서 전쟁하다 죽으라는 겁니다. 그런 거 다윗이 몰랐겠어요? 다 알았겠죠. 그런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또 나라에 충성하고 끝까지 자기 맡겨진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사울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려 그 집 가운데서 야려하고 그런 정신병 증세가 또 나타나서 악령에 의해서 우울증세가 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또 다윗이 수금을 타면서 오히려 그것을 치료하는 모습도 나타납니다. 사울이 다윗을 싫어해서 자기 곁을 떠나게 해서 천부장으로 삼았다 그랬는데 이 천부장은 천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장교입니다. 지금 군대의 장으로 앞에 앞부분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사울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하고 승리하니까 군대의 장을 삼았다고 그랬어요. 군대의 장을 삼았다는 말은 군대 장관으로 아주 최고의 권위자를 사령관을 만든 건데 자기가 미워하니까 천부장으로 강등시켰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렇게 미워하고 그렇게 했어도 다윗은 계속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게 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울이 다윗이 수금을 타고 자기를 갖다 위로하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창을 던져서 죽인다고 다윗을 창을 던졌는데 사울이 창을 던졌는데 다윗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함으로 그것을 피하게 됐고 그런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됐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보면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심으로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함을 인하였다. 계속 다윗의 인기는 올라가고 사울은 망가지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울의 왕이 자기 딸을 사위로 이제 그 줄 테니까 사위를 삼겠다고 하니까 결국 블레셋 군대에 양피를 100개를 가져와라 그래서 남자의 생식기를 잘라오라는 거거든요. 그게 그 죽여야 되는 거니까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할 것 같은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도망가 버리면 끝까지 쫓아가야 되니까 그런데 이 다윗은 오히려 그 싸움에 나가서 100개가 아니라 200개를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뭐 정말 사울왕은 암만적이라도 결국 자기도 느끼기에 이놈은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상대할 자기가 안 된다 하면서도 계속 미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여하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그렇게 두려워했다 그런 말씀이 기록됐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무엘상 18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인간관계가
참으로 중요한 것을 보게 되고, 우리가 이런 모든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자기에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변덕스러움이나 그런 시기나 질투를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겠어요? 그런 것들을, 그래서 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또 교회에서 또는 가정에서 또는 교단적으로 뭐 이런 일을 할 때에도 정말 열심히 일하는데 이상한 소리 듣고 그러면은 굉장히 기분이 안 좋죠. 그런데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그 다른 방법으로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더 합력하여 유익이 되게 하는 방법.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참으로 위대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간관계 때문에 원망할 필요도 없고, 다윗이 이런 그런 아무런 욕심 없이 나라 위해서 그런 자기의 그런 것을 감당하는데도 이렇게 어려움을 많이 당했다는 사실을 알 때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조금 더 남을 원망하거나 뭐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용서하고 이해하며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돼야 합니다. 사실 그런 모든 그런 잘못된 인간관계 때문에 상처받고 어려움 당하는 일이 많은데,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그걸 통해서 이 다윗을 더 훌륭한 지도자로 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끝까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무엘상 18장의 말씀을 통해서 사울왕과 다윗의 인간관계가 너무도 힘들고 어렵고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다윗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고 승리하게 하셨고 더 넓은 마음을 갖게 하셨고 또 하나님과 더불어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져 가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인간의 그런 욕심에 이끌리고 시기와 질투에 비교의식에 사로잡힌 사울왕은 망가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그런 삶 속에서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는 인간관계 속에서 늘 원만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닫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
아버지, 내 아버지, 내 아버지.